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의 사당화 됐다는 소리는 벌써부터 들렸습니다. 이재명이 당대표가 되고 그리고 본인의 혐의를 막기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 조치를 취했을 때 많은 비판이 제기됐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노웅래 의원, 서울 마포가 지역구인 노웅래 의원은 사선 의원입니다. 정치 자금을 받았다는 혐의와 관련해서 지금 압수수색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노웅래 의원의 압수수색과 그리고 이재명의 측근인 정진상과 그리고 김웅이 당했던 것과 비교해보면 너무나 차이 난다는 겁니다. 정진상과 김웅은 국회의원도 아니고 이재명의 핵심 참모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정진상은 뭐 2급인데 노웅래는 사선 의원입니다. 노웅래 의원이 압수수색을 당할 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항의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김웅과 그리고 정진상이 압수수색을 당할 때는 의원들이 다 동원해가지고 셔터까지 내리면서 극렬 저항을 했습니다. 자, 이런 걸 보면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의 개인 정당이다 하는 이야기는 올해부터 나왔는데 확연하게 이를 증명해주고 있다 이런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이재명의 안전, 이재명의 신변 보호를 위해서는 당 모든 기구를 동원하고 있지만 그러나 정작 당의 핵심 이 국회의원들이 당하고 있을 때는 침몰하고 있다 하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노웅래 의원은 17일 국회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때 제 사무실을 검찰이 압수수색한 것은 야당 의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루어진 정치 보복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그러면서 공작 수사다 이렇게 비판했는데 저는 결백을 주장한다. 제 정치 생명을 걸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노웅래 의원은 민주당을 상징하는 파란색 넥타이를 메고 기자회견에 나타났지만 그와 함께 온 민주당 의원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노 의원이 기자회견장에서 참 외로워 보였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이 노웅래 의원을 두둔하는 당의 공식 논평도 지난 이틀 동안에 단 한 건에 불과했습니다. 자, 임호경 대변인은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하루 뒤에 이날 오후였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작 수사라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는 짧고 비교적 짧은 논평만을 발표했습니다. 이마저도 민주당에서 고민 끝에 낸 것이라고 합니다. 당 공식회의에서도 노웅래 의원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반면에 이재명의 측근 인사에 대한 강제수사 국면에서는 민주당의 대처가 확연히 달랐다 하는 겁니다. 자, 민주당은 지난 8일부터 17일까지 정진상의 입장을 대변한 입장문을 무려 11차례나 발표했습니다. 사선 오해는 단 한 차례. 그리고 민주당의 이 국회의원도 아니면서 그러니까 이재명의 참모에 대해서는 무려 11차례나 이 입장문을 발표한 것입니다. 자, 민주당은 지난 19일 김용 부원장과 관련해서 검찰이 여의도 중앙당사를 압수수색하자 의원들에게 비상동원령을 발동했습니다. 그리고 검찰과 함께 대치를 했던 것이었습니다. 전날에 노웅래 의원 사무실의 압수수색 당시에 의원들이 수수방관했던 것과는 많은 차이가 나 보입니다. 자, 지도부 핵심 인사들에게도 결이 다른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친 이재명계인 박찬재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검찰 독재 정치 탄압 대책위원회 기자회견 후에 기자들과 만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 측근에 대한 수사는 무리한 수사라는 확신을 갖고 당이 대응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김용과 정진상에 대한 수사는 검찰의 무리한 수사다 이렇게 공식화한 겁니다. 반면에 노웅래 의원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리한 수사의 연장선이라는 강한 의구심이 있지만 당의 대응 방식은 고민해봐야 할 것 같다. 자, 너무나 차이가 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노웅래 의원의 수사가 100% 정치 탄압이라는 결론을 내리기에는 이런 감이 있다. 이렇게 정찬대 의원은 말했습니다. 자, 그는 노 의원 관련 질문이 이어지자 오늘은 노 의원에 대한 기자회견이 본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질문은 이 정도로 받겠다라고 하면서 아예 의도적으로 선을 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비이재명계의 민주당 초선 의원은 이렇게 말합니다. 2급 당직자에 불과한 정진상 실장은 총력을 다해서 대변하면서 사선 현역인 노웅래 의원을 의무하지 않는 것은 참 이상한 일이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한 재선 의원은 이재명 측근은 보호하면서
그러면서 노웅래 의원에 대해서는 선을 끊는 듯한 당 지도부의 모습은 이재명 사당화의 단면을 보여주는 일이다. 이렇게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당이라는 겁니다. 이재명과 그 주변의 사람들 다칠까 봐 당의 공식 기구를 동원하거나 의원들을 동원해서 막고 있지만 그러나 정작 국회의원들이 위기에 처해 있거나 압수수색을 당하거나 이럴 때는 가만히 있는다 하는 겁니다. 당 일각에서는 이 노웅래 의원에 대한 강제 수사를 시작으로 당 의원들에 대한 강제 수사가 본격화될 것이다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은 문재인 정부의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서 지난 13일 문재인 정부 청와대 행정관 출신인 박상혁 민주당 의원을 소환 조사했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검찰 캐비넷에는 야당 의원들에 대한 첩보가 담긴 파일이 쌓여 있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차기 총선이 가까워질수록 야당 의원을 표적으로 한 수사가 벌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이정근 사무부총장 이미 구속되어 있는데 거기가 발설한 인물 가운데 국회의원 2명 그리고 장관 2명 뿐만 아니라 전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거론되고 있어서 언제까지 이 수사를 할 수 있다, 항상 수사를 할 수 있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라임 옵티머스 등등 해서 여러 가지 이 정권 비리와 관련해서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야당 의원들에 대한 수사보다는 오히려 야당 의원보다는 이재명의 핵심 측근을 지키는 것이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이재명의 관심이 거의 다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재명의 사당이라는 겁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민주당의 재선 의원은 당 대표가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누가 우리를 지켜주겠냐 하는 한탄이 의원들 사이에서 많이 나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걸 보면 지금 민주당 안에서는 서서히 균열이 이루어지고 있다. 양쪽으로 갈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재명과 관련해서 자, 이재명이 이번에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도 명단을 공개해야 된다고 강력히 주장했지만 그러나 명단 공개를 하고 보니까 오히려 역풍이 불고 있어서 자, 이재명도 크게 당황하고 있다. 그래서 입을 쏙 다물어 버렸습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이재명의 핵심 측근들에 관해서는 의원총회를 통해서도 자, 이게 PPT를 동원해가지고 설명하거나 그러면서 이 내용을 알고 방어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자, 그렇지 않는 다른 의원들은 왜 국회의원도 아닌 2급 당직자에 대해서 우리가 그 이야기를 들어야 하나? 우리가 그 이야기를 방어하고 나서야 하나? 이렇게 비판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에 대한 사법 리스크가 구체화되면서 당 의원들은 점점 이정으로부터 이재명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것 같고 대신에 이재명은 더욱더 자기 측근을 챙기고 이 당 모든 조직을 동원해가지고 자기 방어를 하려고 하고 있다 하는 것인데 자, 많은 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지금 이재명의 그런 사당화 논란 관련해서 이재명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재명이 무리하게 자기를 지키면 지키려고 할수록 자, 당은 자기 갈 길로 가고 있고 또 당 안에 있는 상당수 의원들이 이재명과 반대 길로 가고 있다. 그래서 이재명과 반 이재명이 극명하게 지금 분열되고 있고 나눠지고 있다 하고 있어서 앞으로 이재명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가 강화될수록 민주당의 분열 양상은 더욱더 가속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 자기를 지키려고 했지만 정작 아무도 이재명을 지켜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당 안에서도 이재명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가 더욱더 커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